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치료법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전문가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접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만나볼 분의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면요. 당뇨 진단을 받은 지는 약 15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당뇨병 약을 포함해서 4~5가지 약을 쭉 복용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살이 많이 빠지시고 또 혈당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뵙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약 15년 전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올해 나이 61살의 최은복 씨. 예, 공복 씨 혈당이거든 그죠? 334네. 그래, 내가. 아니 이걸 언제 그러면 검사하셨던 거예요? 이게요. 이게 조금 오래됐네. 이게 내가 여기 당뇨 딱 그저 먹고 당뇨병 발병을 할 때네. 그때 갑자기 그냥 살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한 뭐 10kg 정도 빠졌어요. 물도 이제 물이 많이 이제 그립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만은 혈당이 막 엄청 올라가 있더라고요. 당뇨 진단 이후 먹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던 혈당. 그러나 현재는 몰라볼 정도로 많이 안정된 상태라는데 지금은 뭐 거의 정상이지. 지금은 지금 내가 신경을 쓰고 운동 좀 많이 하면은 인슐린 좀 작게 들어가도 그거하고 요즘은 이제 내가 겨울에 좀 많이 못 움직이니까 조금 이제 인슐린을 좀 더 이제 주입시켜주고 약 다섯 종류의 약을 복용할 만큼 심각했던 상태가 호전된 건 인슐린 펌프 치료 이후부터. 내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또 집에 활동을 하다가 집에 있으니까 몸도 자꾸 안 좋아지고 약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혈당이 안 떨어지고 그럼 한 평균 혈당이 한 400이 정도 돼가지고 그 약물로는 안 되겠다. 병원에서는 이제 인슐린 주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을 배야 인슐린 펌프를 한번 따라보자. 그래서 수소문 해가 내가 알아가지고 그래가 이제 결국 이걸 달게 됐습니다. 예.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 좋아진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선 뭐 혈당이 이제 증강치로 맞아가니까 그 내 이제 마음대로 뭐 내가 식사량이 많다든지 뭐 내 운동이 좀 부족하든지 하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점입니다. 예. 이거 인슐린 펌프 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불편한 점이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불편한 건 아무래도 뭐 이 호종이에 댕기고 하면 조금 그러지 그거는 뭐 얼마든지 감사하고 별 불편한 건 없어요. 한 3일에 한 번씩 이제 약 교환해 주는 거니까.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할 당시 혈당 수치가 오를까 겁이 나 제대로 음식도 먹을 수 없었다는 최윤복 씨. 인슐린 펌프 치료 이후 가장 좋아진 건 식사에 부담이 없어졌다는 것. 원하는 대로 양껏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체력 또한 좋아졌다. 덕분에 좋아하는 취미생활인 국궁을 매일 즐기고 있다는데 일하느라 바빠 정년 퇴직 후인 지금에서야 누릴 수 있게 된 삶의 여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여기 이제 쏘고 저기 여기 간역에서 여기서 4대에서 간역까지가 145m 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300m 정도 돼. 하루에 뭐 한 몇 분씩 되면 그것도 운동이 되고. 팔이 단순한 그냥 땡기는 게 아니고. 온 전신 운동이라 아주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인슐린 펌프 치료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보셨을 때 좀 차이가 많이 있으세요? 저 얼굴 화색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제 얼굴 화색, 그 다음에 생기가 많이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보면. 그 전에 치료하기 전에는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오면은 좀 이 생동감이 없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얼굴이 좀 뭐랄까, 푸석푸석 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죠.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굉장히 그 얼굴이 그 화색이 돌고, 그다음에 얼굴 자체가 반질반질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해 5월 처음 인슐린 펌프를 달았을 당시에 비해 현재 그의 인슐린 주입량은 반으로 줄어든 상태. 그만큼 몸이 회복된 거라 믿고 있다. 여기 오늘 쏘셨는데 잘 맞은 것 같으세요? 잘 맞아. 처음 자신의 병을 알았을 때만 해도 당뇨란 걸리면 죽는 병인 줄만 알았다는 최윤복 씨. 하지만 치료의 효과가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끼게 되면서 당뇨라는 병에 대해 자신이 생긴 것은 물론 삶의 의욕 또한 커졌다. 몸이 회복되면서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생기신 거 있으신가요? 내가 뭐 열심히 운동하고 그 뭐 이제 뭐 하여튼 당뇨이라도 좀 걱정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쉬는 대로 열심히 해야죠. 그게 쪼개 더 살 거 아닙니까? 네, 오랫동안 당뇨약을 복용해 오시다가 이제 최근에 인슐린 펌프 치료로 바꾸셨다고 하는데요. 보통 당뇨로 병원을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치료가 바로 먹는 약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복용하는 그 먹는 약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종류들이 있죠. 우리 이거 항문제는 서포인줄리아, 뭐 메포르민 계통, 그 외에 소화효소 저해제 등 여러 종류의 약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옛날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제 그 치료하는데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네. 네, 한 서너 다섯 가지 정도 되죠. 이 또 사례자 분께서는 이제 지난해부터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게 그 변화된 수치가 바로 혈당치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눈에 띄게 혈당치가 안정이 되시면서 몸 상태가 참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가 혈당 조절에 효과가 좋은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유는 우리 학자한테 이유가 물어보면은 어느 레벨에서 가르쳐야 될지 네. 상당히 곧이곧들이 이해하면 그렇잖아요. 어느 레벨, 아주 깊은 레벨까지. 그런데, 첫째 하나는 이 환자는 눈을 보면은, 실제 데이터 보면, 삼사각이 완전히 정상화, 거의 정상화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좋은 치료니까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왜 좋으냐 물어보면 또, 간신 간 사람은 왜 좋으냐 또 알고 싶은가 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은, 그 이유는요, 이제 먹는 약을 먹으면은, 이게 췌장 기능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점점 망가뜨렸겠죠? 정상에는 식후에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식간에는 확 떨어져요. 또 점심때 많이 올라가고 저녁때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게 정상 패턴인데 먹는 약을 먹으면 이것이 점점 망가뜨려서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혈당 전부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작게 주면은 안 되고 너무 많이 주면 이때는 맞지만 이때는 너무 인슐린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점심 식후에는 인슐린이 너무 많다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많으면 혈당 너무 떨어져 저혈당이 오겠죠. 그래서 난투수 같은 많으면 저혈당, 고혈당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먹냐 먹어도 효과가 없지만은, 먹는.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는 자기 췌장과 똑같이 흉내를 내는 기계니까 인슐린 펌프 이렇게 공급해요, 인슐린을. 아주 속효성 인슐린 가지고. 그러니까 정상 췌장에 살아있는 것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상 똑같아지니까 식사 잘 먹어도 건강해지는 거죠. 혈당 정상되는 거죠. 치료 방법이 당뇨병의 원인을 알고 있는 의사는 그 원인을 고치는 일을 하거든요. 그것이 인슐린 펌프 치료예요. 그래서 혈당이 정상화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미국의 10년간 그 인슐린 펌프 치료와 기존의 인슐린 치료, 똑같은 상태였는데 10년 동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훨씬 혈당치가 떨어졌죠. 네. 거의 정상화 됐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한 것이 이 환자고, 이 환자가 인슐린 펌프 치료하기 전에 이거보다 더 높은 상태였죠.
환자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실제로 10년간 1,441명에 대한 데이터에 임상 데이터가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논문이라는 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진 거죠. 이 환자도 자기의 삶 아닙니까? 보여준 거죠. 진짜 아닙니까? 이렇게 좋아진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혈당치만 안정돼도 몸이 좋아지셨다는 걸 보면 이 당뇨 환자들에게 혈당치 조절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당뇨병이라는 게 혈당이 높은 것이 비정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당뇨병 혈당 높은 게 문제예요. 그러면 높은 것이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생각하면은 그것이 당뇨병을 그 진단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독작용 해가지고 우리 몸 망가뜨리니까 중요한 거죠. 네. 이 환자의 혈당 높다가 정상화돼서 많이 좋아졌어요. 혈당치를 정상화 마치는 것이 이전까지는 전부 다 자기 그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먹약 먹고 15년 동안 다녔는데도 혈당치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못 마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치료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자기 목숨을 생각하면, 건강을 생각하면은 아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한 것은 좀 답답한 것은 혈당을 떨어뜨리면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이처럼 당뇨병 원인인 인슐린 공급을 올바르게 공급해서 정상화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식이요법 한다고 해서 작게 먹어가지고선 포도당을 적게 공급해져가지고 몸에 포도당이 적게 보이니까 혈당 떨어진 것 같이 보이죠. 네. 그러나 에너지는 영양은 적게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눈 멀고 콧반 나빠지고 몸이 짜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잘 먹으면서 혈당이 정상적으로 가장 그 좋은 거죠. 네. 아까 그 MC께서 말씀하셨으면 맞지만은 좀 한 반밖에 맞지 않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잘 영양 잘하면서 혈당 정상화 되는 것입니다. 그 면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 방금 잠깐 이제 합병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당뇨병에 있어서 또 합병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떤가요? 그렇죠. 당뇨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부족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혈당 높다는 게 우리 몸 에너지가 안 먹은 거니까 먹어도. 그래서 우리 몸이 짜부러지는데 이 중요한 장기들이 영양 실적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그래서 우리 몸이 기능이 없어지는 걸 합병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도 망가지고 중요한 장기 다 망가지고 심장도, 염통도, 그 다음에 신장도, 콩팥도, 신경도 망가지고 이빨도 다 나빠지고 중풍도 오게 되고 온몸이 망가지게 되죠. 근데 환자들 입장에서 눈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눈에 있는 혈관이 그 망막에 혈관이 파괴돼가지고 망막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망막증이라고 해서 장염이 되는 건데 뭐 다른 것들도 다 무서운 거지만 그래서 이런 그 장염된 사람도 많아요. 당뇨병 환자들은요. 저 잘못 생각하면은 잘못 치료하면은 그런데 그러면 망막증을 예방이 되느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 치료 방법은 예방이 안 된다고 그래서 환자들을 갖다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의사들이 왜냐면 아까 15년 동안 먹약 치료했는데도 3,400 되니까 망막증 오겠죠. 그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인슐린펌프 달면 아까 혈당치 정상화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논문도 그렇고 환자의 경우도 그렇고 입원 환자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 보면은 1440분의 이 연구 결과 보면 합병증을 1년에 한 번씩 봤더니 기존에 인슐린 치료한 경우에는 아까 비정상 인슐린 치료하니까 혈당 높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눈에 혈관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한 9년 정도 되니까 60% 눈에 눈이 망막증이 심하게 왔는데 이쪽은 똑같은 상태였는데 인슐린펌프 치료하니까 10%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의 눈이 망가지고 여기 10명 중에 6명이 왔으니까 5명이 눈이 안 먼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것이 논문으로서 논문이라는 건 진실이 아니면은 발표할 수가 없는 거죠. 책으로 나와있죠. 전 세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를 정말 사랑하는 의사들은 인슐린펌프 치료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치보다 훨씬 합병증이 적게 온다는 것을 진실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 인슐린펌프 치료한 다음부터는 합병증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이러한 그 이미 벌써 연구돼서 알려진 사실이 보도되어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은 망막증을 대표해서 다른 합병증도 다 예방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꼭 오는 건 아니에요, 당뇨병 합병증. 네. 네. 기존의 먹는 약과는 다르게 인체 인슐린 분비 패턴에 맞춘 치료법,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직접 병원으로 가서 치료의 시작과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생각보다 기기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또 휴대하기가 간편해 보이는데요. 그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막상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좀 비싸지 않을까, 비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치료를 받아보신 환자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 훨씬 더 이익이라는 표정에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15년 동안 먹냥 먹으면서 3,400이었잖아요. 그러면 15년 동안 그 환자가 들인 돈은 상당히 어마어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합병증이 왔단 말이에요. 합병을 치료하면은 약 먹는 거 그 이상 한 만 배 정도 심장에 협심증 오면은 3,4천만 원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리에 이게 어떤 자르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장애자 되잖아요. 눈이 멀면은 직업이 잃잖아요. 집안이 파탄 난다고요. 그건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병을 키우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분명히 나쁜 거 알면서도 먹약 먹고 계속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번 이렇게 자기가 많이 나빠진 사람은 인슐린펌프 달면은, 오, 이거 정말 돈이 문제 아닙니다. 훨씬 더 쌉니다.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이익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보면.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돈을 쓰셔야죠. 그렇잖아요. 그겁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효과 면에서 수많은 검증을 그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그만큼 더 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방청객 분들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인슐린 펌프는 하루 24시간 계속 달고 있어야 하나요? 그럼요. 약을 먹으면은, 그것도 아침에도 또 먹고 그러죠. 약이 또 우리 몸에 서서 흡수되니까 24시간 약도 작용하거든요. 인슐린도 24시간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리듬이 있지만은. 그래서 인슐린 펌프를 24시간 달고 있어야 되는데, 뭐 되게 다른 사람은 이게 50g 밖에 안 되니까 잊어버리고 살죠. 뭐, 안경끼가 똑같은 건데, 누가 이걸, 그 정도의 그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 직업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인슐린 펌프를 착용했을 때 운동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가요? 지금 뭐 착용하고 안 착용하는 거 차이가 없으니까 뭐 이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아까 똑같은 비슷한 질문인데 마치 없는 것처럼 정상과 똑같이 운동하면 되는 거죠. 뭐 아무 차이가 없는데요. 그 질문의 그 이유가 뭔지 참 금방 생각 안 나요. 우리 당뇨환자 많이 보고 있는데 운동 다 정상하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불평도 없는데 문제가 없죠.
뭐 일상생활 하는 거나 운동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아까 축구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하는 거니까, 뭐든. 배드민턴도 치고 뭐 다 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당뇨는 혈당 때문에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하는데, 인슐린 펌프를 달면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요? 근데 뭐, 정상적으로 먹으면 되는데, 난 그 소식하면은 안 되죠, 당뇨병 환자들이. 그건 이제 잘못된 치료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원인적으로 치료 않고 있는 의사들이 잘못 만들어낸 말이라고요. 아니, 소식해서 건강에 질 리가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소식이라 그러면은 정상보다 작게 먹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정상보다 작게 먹고 정상과 똑같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냐고요. 아니, 소식한다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데. 정상적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천월치 밥을 먹고 건강하면은 사람이, 그죠? 정상이. 당뇨 환자도 정상과 비슷한 건데. 에너지 필요한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원씩 먹어야 될 거야, 똑같이. 그죠? 근데 작게 먹으면은, 뭐 어떻게, 정상인도 당뇨에 먹는 것만큼 소식하면은 짜부러질 거라고, 정상인. 근데 건강은, 정상인은 건강한데, 당뇨에는 짜부러지죠. 그 말을 들으면은. 그래서 그 말도 틀린 말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인슐린 공급을,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을 못하고 있다 왔단 말이야. 이 환자 15년 동안 그렇게 왔잖아요. 먹냐고 먹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게 혈당치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원료인 포도당을, 음식을 양을 적게 준 거죠. 네. 그리고 혈당은 떨어졌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는 적어진 거죠. 몸이 짜부러지죠. 예산도 많이 짜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원인을 알고 있어요. 먹어도 그것이 동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완. 그것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과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뭔가 똑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슐린 펌프 치료는 정상과 똑같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작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 환자도 15년 동안 우리 의학을 믿고, 의학적인 믿고선 치료했지만은 그 사람이 치료한 걸 보면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합병증을 예방하지 못할 정도로 혈당 높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또 환자 자신도 자기가 나빠지는 걸 계속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15년 동안 많은 양의 약을 계속 먹었어요. 그것도 의사가 준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그 약 먹으면 점점 나빠진다는 의학적 진실들이 이미 벌써 많이 밝혀졌거든요. 다릅니다. 그 이 환자는 그 소리를 봤잖아요. 근데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올바른 치료라서 췌장도 회복하지만은 회복하기 전이라도 당뇨병 상태를 정상상태로 만들어서 잘 먹으면서도 에너지 잘 우리 몸에 이용당하고 혈당 정상화 돼서 15년 동안 그 오랜 동안 나빠졌던 사람이 이 환자 보면은 짧은 시간 동안 정상으로 회복했어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지질을 가진 당뇨 환자들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그 건강하는 것은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환자의 권리입니다. 환자의 권리 장전입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됐으면 그 병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아놓고, 그죠? 정보를 알고, 거기에 가장 올바른 치료를 선택해야 될 권리가 의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환자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산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배운 환자의 권리에 대해 권리 장전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의사한테 교육시킨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줄 아시고 빨리 좋은 치료해서 정말 건강해지고 눈도 멀지 않고 콧바닥 안 맞추고 다리도 안 자르고 정말 불쌍한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프로를 통해서 잘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수봉 박사님 오늘도 유용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병에 안 걸린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 이미 병에 걸리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나만의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선택은 신중하게, 그리고 판단은 빠르고 확실하게 하셔서 올바른 치료법으로 건강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